흐르는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글로시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스무딩 프라이머를 발라서 피부를 그나마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유분이 나오는 거를 조금 늦춰줄 거예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놓은 상태에서 약지 손가락으로 조금 녹일게요. 유분이 잘 나오는 부위 있잖아요. 모공이 큰 부위에 둥글리면서 밀착시켜서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한 쌀알 두 개 크기만큼만 바르고 있어요. 이제 광채 프라이머를 바를 거예요. 이 역할은 얼굴에 이제 윤기를 더하는 역할입니다. 얼만큼 짰냐면은 검은 콩 정도 크기예요. 중심 부위에만 바를 거예요. 가벼운 질감이니까 로션 바르듯이 발라도 돼요. 이 광채 프라이머가 약간은 화이트 펄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확 화사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윤기가 나는 게 보이십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 제가 선택한 파운데이션은 윤기가 나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딱 가을 겨울에 쓰기 좋아요. 오늘은 퍼프와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를 건데 브러쉬, 칫솔. 칫솔 브러쉬로 일단 모공들을 채우고 나머지 부위는 퍼프로 두드려서 매끈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칫솔. 일단 브러쉬에 잘 묻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힌 상태고요. 먼저 이 안쪽 볼부터 쓸면서 발라주세요. 만약에 프라이머를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발랐다면 이 과정에서 밀리고 뭉쳤을 거예요. 그냥 코도 꼼꼼하게. 이제 쿠션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묻히고 나머지 부위는 두드려서 바를게요. 베이스가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커버는 돼야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소량만 바르고 컨실러로 커버를 할 거예요. 다음 순서는 리퀴드 컨실러. 코나 이런 데 있는 붉은기들만 잡을 거예요. 콩콩콩 누리면서 꼼꼼하게 커버할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색깔을 섞어서 다크서클과 잡티들을 커버할게요. 눈 밑에 붉은기도 가릴게요. 이렇게 옅게 보이는 잡티들은 그냥 놔둘 거예요. 조금 투명한 베이스 표현을 위해서 엄청 진한 것만 가리고 나머지는 패스! 이렇게 보시면 커버는 얇게 다 됐고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매우 촉촉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피부 표현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더 광채를 줄 건데 색조하면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서 그거는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를 아예 하지 않은 촉촉한 끈적끈적한 피부 상태라면은 가루 타입보다는 이런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를 하는 게 좋아요. 가을이니까 말린 컬러들을 쓸 거거든요. 이거 되게 예쁜 컬러더라고요. 이거를 손등에 덜고 손등만큼 좋은 팔레트는 없는 것 같아요. 굴러다니는 아무 퍼프나 묻히셔가지고 이 가운데 볼에 이렇게 조금 넓게 퍼트려서 바를게요. 물들은 듯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이 가운데 부분은 제일 진하다가 점점 옅게 퍼지도록 바를 거예요. 이 색이 어떤 색이냐면은 엄청 옅은 홍시 같은 색이에요. 아이스 홍시가 녹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색이 같아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턱끝이랑 코끝, 콧등 살짝, 그리고 이마 끝 이렇게 발라주시면 얼굴 전체에서 혈색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쉐딩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눈썹은 저의 눈썹을 그대로 살려서 아주 내추럴하게 그릴 거예요. 그냥 모양만 매끄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절대 진하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눈썹이 원래 진하신 분들은 엄청 연한 컬러의 브로우 카라를 발라서 톤업을 시키거나 눈썹이 원래 연하신 분들은 살짝 빈 부분만 펜슬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모양을 각을 잡거나 빽빽하게 그리면 오늘의 룩과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연한 색의 브로우 카라를 발라서 결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눈썹을 연하게 만들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내추럴하면서 약간 물들인 듯한 그런 컬러를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사용한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 있잖아요.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바를게요. 피부 표현과 블러셔처럼 눈도 같은 질감으로 통일할 거예요. 언더 끝부분과 중간도 바를게요. 그 다음에 같은 말린 색인데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발라서 눈에 음영을 넣을 거예요.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린다 생각하고 칠해주시면 돼요. 꼬리도 조금 길게 빼서 눈을 연장시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혀서 언더 끝부분에도 칠해주세요. 그리고 펄이 자글자글 예쁜 하이라이트 컬러를 언더의 앞부분에 발랐어요. 이렇게 펄이 있는 제품을 바르면 눈이 촉촉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썹 뼈에도 바를게요. 눈썹 뼈와 언더는 조금 인위적으로 빛나도록 할 거예요. 앞머리에도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젤 타입의 컬러 페인트예요. 펄이 반짝반짝하니 예뻐요. 이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바를게요. 중앙 부분이 제일 도톰하게 바를 거예요. 그리고 뷰러를 해주세요.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뷰러를 해서 바짝 집어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게요. 젤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라인만, 그것도 비어있는 부분만 살짝 칠할 거예요. 이렇게 정말 비어있는 부분만 채웠어요. 이제 여기서 그냥 마스카라를 해도 되지만 저는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라이너도 연하게 그렸는데 속눈썹을 통째로 붙이면 너무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줄로 된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가지고 눈 끝쪽과 빈 부분 위주로만 아주 조금만 붙일 거예요. 짜잔!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눈꼬리를 그리지 않아도 속눈썹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눈이 연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바를 건데 핑크 브라운색을 바를 거예요. 먼저 언더에 바를게요. 뭉치지 않게 바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묻었으면 바로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닦아가면서 해주세요. 조금 시간 두고 닦으려고 하면은 이미 굳어서 뭉쳐있거든요. 인조 속눈썹이 특히 완전 검은색이니까 꼼꼼하게 바를게요. 이제 입술 바르면 거의 끝나가요. 여리여리하고 약간 물먹인 듯한 말린 컬러예요. 가을에 내추럴하게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입술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립밤을 바를게요. 저는 그냥 바질린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입술 전체적으로 바를 거예요. 아참! 렌즈를 끼고 올게요. 렌즈도 오늘 룩에 맞춰서 연한 브라운 컬러를 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에 광채를 조금만 더 줄 거예요. 광채하면 또 오일이죠? 오일을 바를 때 중요한 점은 바르면서 베이스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꾸덕한 아까 발랐던 리퀴드 컨실러를 쿠션 퍼프에 다시 묻혀주세요. 가득 묻혔어요. 그리고 오일을 손바닥에 덜고 퍼프에 묻혀주세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깨끗한 퍼프로 바른다면 베이스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닦여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꼭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광이 나야 할 부위가 얼굴에서 튀어나온 빛을 받는 부위거든요. 주로 광대 위쪽과 이 안쪽 볼의 윗부분, 이마 아랫부분과 중앙 부위, 그리고 콧대, 입술 위와 턱끝 이 부위예요. 이 부위에만 오일을 발라주시면 돼요. 애꿎은 이런 부위를 바르면 얼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힘을 빼고 톡톡 얹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가 아까보다 더 반짝반짝 윤기가 나요. 이렇게 오늘 글로시하고 내추럴한 가을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화장을 하면 할수록 더 피부는 건조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베이스에도 보습력을 더 강화시키고 글로시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뵀으면 좋겠어요. 안녕!